2,500원. 2,500원이요? 예. 많이 넣었어.
괜찮아가지고 이거 이거 누가 괜찮아요. 아마 드릴 거 괜찮아요. 오시는 분 오시는 분 번호 하세요. 우상 좋아나 우상 좋아나 구독자 팔 팔이요. 페이로 섞어서 섞어서 빼고 섞어 빼고 1,500원. 1,500원? 예, 예. 어묵이요? 어떤 거? 빨간 꼬치는 500원, 파란 건 700원. 500원 짜리 이게. 안녕하세요. 꼬치 하나 오징어 하나 먹어? 그래? 그 고추 튀김 하나, 오징어 튀김 하나 주세요. 이름 주시게요? 이름 분이요? 아니, 하나. 낮게 하나. 네네.
감사합니다. 저희 주문은 누구한테요? 예, 잠깐만 들어가 드릴게요. 我的一定不接。
예, 예, 잠깐만요.
Thank you.
맛있어요.
Thank you.
인절미 피 너무 두꺼운 것 같아요. 응? 인절미 피가 너무 두껍다고. 두껍죠? 네, 너무 두꺼워요. 뭐? 네, 둘 다. 아니, 흰거는 내가 좀 두껍게 했는데. 둘 다 엄청 두꺼워요.
안 발랐잖아. 내가 안 발랐어. 어, 오늘 안 발랐나? 아니, 나 아무것도 들어가. 어, 이거, 이거. 이거 제일 거예요. 네. 지금 뛰어봐야. 이거 달라가지고.
저거예요, 떡. 네? 이건 떡이. 아, 이건 저기, 꿀떡 바람.
어떤 식으로 드셔보세요? 어쨌든 뭐 모자른 거보다야 나빴지. 남았어? 가주잔이 너무 많고? 예? 가주잔이 너무 많아? 네. 지금 이거 키로 500이에요.
비닐은 오늘 이거면 안 모자라지요? 내가 어제 깜빡이 안 뜯었네. 아니, 이따가. 나 하자. 이거 오늘로 칠 수 있잖아, 오전에. 나도 써. 그러니까 오전엔 이 정도면 되죠? 아니, 충분하죠. 저기, 미스비닐 수 있고. 제대로 덮어줘요. 내가 하루 전날 출근하시라니까 어제 하루 전날 어제 출근했대. 아 백설기를 아홉 개를 해가지고 뭐 초코파이 식으로 나 이렇게 올려가지고 저 전에 엊그저께 나갔잖아 이거 아홉 쪽 그 사이즈 안 잘라고 했던 거. 근데 거짓말 얘기로 포기한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포기한 게 아니라 아홉 쪽 얘기를 하니까 아홉 쪽 얘기를 내가 그 아홉 쪽 사이즈 사장님 그 얘기 한 거 같아. 아홉 쪽 사이즈 갖다가 통으로다가 그냥 해준다고 그랬던 것 같아.
칼질 안 되고. 근데 어차피 오징어 다 안 타놨는데 그거 아웃쪽 때문에 백설기는 한 판 더 이렇게 먹자. 저도 좀만 까칠해도 안 입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막 일어나고 막 그래서 면만 입어야 돼. 예민한 민감증 그리고 내일 쓸 거는 돼? 저거라.
신발은 언제 나와요?
그러면